네, 안녕하세요. 청옥시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 관을 가졌어요. 법남관이죠. 그러니까 이 법남관이라고 보면 보통 그 좋은 도자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알뜰법남이라고 보면 우리 시청자분도 알다시피 잠깐 보다 보면 이 뚜껑 보면은 이 법남으로 짜는 알뜰로 예를 들면 다 손으로 해가지고 보세요. 손으로 해가지고 이거 묘금으로서 또 도돌무늬 쉽게 해서 예를 들면 이건 각화식으로 해가지고 길상문을 받은 거예요. 보다 보시기 알다시피. 실상문을 또 바꿔문 식으로 이렇게 넣은 거예요. 보면은 보는 여기는 이제 그 우리가 여의식으로 항상 그 청대이죠. 자, 여기 끝머리를 보면은 뚜껑도 보면은 이 청대 보면은 여기 끝머리에 보면은 묘금을 해주면은 다그 뭐랄까 그 우리 그 전지 화이면식으로 쫙 연결돼 가지고 사실 전지 화이면식으로 이 묘금으로서 딱 만들었고. 그리고 이 나미로 된 것이 드물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황지 많은데 특히 나미 같은 건로 돼가지고 이 알도 법랑으로 만든 건 드물다. 그리고 이뽕 같은 거는 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형태 보면은 이런 그 왕들도 이런 모자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장군관에 그 임명할 거니까 이런 왕들도 이런 모자 쓰고 이런 그 관들이 많이 그 관우급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뚜껑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런 원때도 이런 게 있지만 특히 청때 와서 전성기 때는 청때 그 황실들은 이 도자기가 아주 연뿜 같은 모양 쉽게 해서 이런 그 뭐랄까 도안이 아주 그냥 독특하고 아주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뚜껑 하나만 해도. 그리고 요 도장이 범랑치고 상당히 좋아요. 안에도 보면은 아주 그냥 보기도 깨끗하게 생겼고, 안에도 보이죠? 아주 그냥, 각이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깨끗하고 이 송송록으로 해서도 연대가 있어 보여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청대 거로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해서 뭐 요즘 방인이 뭐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왜 그걸 시청자분들이 이 말씀하냐면, 첫째 장작가마는요 이 자체가 되게 무거워. 이쪽 이건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제가 이거 사이즈 크진 않아요. 사이즈는 제가 한번 이 뚜껑 높이 말고 뚜껑으로 뚜껑 높이는 29cm요. 뚜껑 아니고서는 뚜껑 가장은 이게 몇 cm냐 하면은 30한 7cm. 뚜껑 가장 37cm고 이제 뚜껑에는 22cm 정도 20한 이제 한 6cm. 그 다음에 요 지름이 한 15.5. 외경으로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렇게 아주 크진 않아요. 당구치고도. 밑에 구분 한 15cm.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 관치고, 범람 관치고는 상당히 크지도 않지만 적당한 수준. 그러니까 청대 이런 규모이 많이 있어요. 묘금 돼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원형으로. 법남 같은 게 많은데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갖고 나왔으니까 한번 보셔가지고 공부가 많이 됐으면 좋겠네. 이거 뭐이 그림도 보세요. 그리고 화조도로 들어갔는데 우리 청대 이 그림 있잖아요. 청화 저 유약.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청화 유약이 이 우리가 민국 때 유약, 청각채 유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청대 범람을 하고 분채하고 청대 유약이에요. 이게 잘 보시면은 이거 보면 요 화조도 보세요. 요새 보세요. 초태도 보세요. 오, 이, 요, 날아가는 것도 상당히 그, 필드, 너무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새가 깃털 하나도 흐트러없이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육군 못지않게 그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개강식도 보면, 화염은 보세요. 우리가 권룡 때요 화염은 있잖아요. 웅정 때도 있지만, 이 화염은 꼭, 그, 우리가 그 식문에 보면은 꼭 화염 같이 색깔이 비슷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 관용은 따로 없어요. 도자기가 아주 명품같이 만드니까. 그러니까, 요런 화조들을, 그러는데 이 화예문하고 보면 꼭 권력 때, 총때, 그 전성기 때의 그림하고 똑같고, 이 자체도, 장작감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태토하고 좋은 거 써가지고, 도자기가 완전 이, 무슨 바위덩어리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좋은 거를 썼다는 거죠. 시청자분들. 항상 도자기라는 건 따로 없어요. 실습을 보고 하다 보면 명품이라는 건 따로 없어요. 이런 거는 상당한 가격도 많이 나가지만은 드물어요. 물건이 없다 이거죠. 이렇게 만들 수도 없구만. 항상 보면은, 그리고 이 알도 같은 이 무늬 같은 것도 각화를 해가지고 알도에다가 나는 알도에다가 요금으로 보면 아주 금이 우리가 보면은 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금이 밑에부터 연판문식으로부터 아주 그냥 선명하게 너무 완벽하게 그렸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어설프게 그린 게 아니고 요꽃한송 있잖아요. 요 국화 부처님 손이라고 있잖아요. 요것도 아주 그냥 연꽃하고 같이 그 봉우리 연꽃 연잎,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화병 속에 이 그린 것이 이렇게 정교하게 그런다. 이런 거는
우리가 그 고방도 아니야, 이런 거는. 원다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당히 잘 만들었다는 거죠. 요건 하나요. 또 복숭아, 수복문은 하나 들어갔고, 석류하고 같이 들어갔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화해문으로서 꽃병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꽃병 같은 것도 그때 황실에 이런 꽃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시고, 이런 꽃병하고, 요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석류문, 석류문도 하나 딱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교하게 그린 것은 그런 어설픈 조작이 아니는 거죠. 알도에다가 아주, 그리고 이 개강 같은 것도요, 보면은 쉽게 도돌식으로 각화식으로 나와가지고 이만큼 나온 거예요. 어설프게 나온 게 아니라 이거를 웬만한 식으로 각화를 해가지고 너무 잘 그렸다는 거예요. 이 개강식으로 첩식으로 해가지고 도돌문식으로 너무 잘 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도자기가 뭐 하나 빠뜨림 없어요. 관지는, 우리가 관지, 묘금 관지를 해가지고 송송록을 해가지고 대청권륙년제라고 써있죠. 그 묘금으로 쓰고 이 태토도 너무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제가 도자기를 저도 만진 데가 뭐 그냥 어느 정도 되지만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고방 같으면은 이런 태토도 나오지도 않지만은 모든 것이 송송록이니 뭐니 이 유약이니 떨어진다 이거죠. 어딘가 보니까 아무리 저 잘 만들어도 고방을 만드는데 이거는 원다지라고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시면은 진짜 상당히 잘 만들었고 이런 도자기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기 드문 도자기니까 뭐랄까 도자기 치고도 너무 잘 만들어서 이 화조도도 각자 화조도가 보통 잘 그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보면은 화조도가 너무 잘 그렸어요. 이렇게 보면은 새가 그냥 그 깃털 하나 빠트림 없이 너무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연꽃에다가 이 날아가는 그 새가 너무 진짜 선명하게 사진 찍은 것 같이 정교하게 이렇게 잘 그려야 우리가 요즘 같은 아무리 황실 도자기 도자기 같지도 않는 그런 거 그리고 이런 꽃병 같은 거 하나에 각으로 각화를 해가지고 묘금을 이렇게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 금이 벌써 이 우리가 순금이 한 50% 이상 된다는 걸 느끼고 요즘 화학금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걸 보셔가지고 이 알도무늬도 다 손으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보면은. 그리고 보면은 카메라사람 보면은 너무 아름답고 이 위에 또한도 뭐 하나 그 여백 없이 다 이 뚝병 그 위에 귀 같은 데도 화해 전자임으로 우리가 목당꽃으로 항상 황실 도안이 다 들어갔고 이 뚜껑 또한 아까 얘기했잖아 뚜껑 또한 너무 잘 들어갔고 그러니까 도자기는 따로 없어. 이렇게 만든 것이 최고의 작품이 명품 도자기 중국에 진짜 저도 이게 감동받아 이런 도자기를 이 중국 도자기 어떻게 한국 도자기 하다가 중국 도자기 좀 빠졌는데 사실은 이 중국 도자기 빠지다 보니까 저 또한도 많이 시간과 물질적과 많이 투자를 해봤지만은 진짜 지금도 후회는 없어요. 왜냐 제가 인사동에 샵을 냈지만은 앞으로 저는 그래요. 중국인들이고 뭐 그 큰 의지 안 해요. 왜냐 중국인들은 워낙 중국도 지금 뭐 어수선하고 뭐 부동산이 뭐 내려갔는데 지금 유럽 중동 쪽으로 봐도 있잖아. 이게 뭐 수주이 많은 게 이게 뭐 대한민국에 몇십 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불과 한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시다 보면 항상 시너지 효과는 좋은 도자기에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매니아분들 좋은 도자기 자꾸 보여드리는 것은 자꾸 좋은 쪽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요즘 섭지 만점 100만 년, 10만 년 들어가 그런 거는 건드려봐야 나중에 피해만 입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시청자분도 더욱더 좋은 도자기 많이 매진해라고 보여드리는 거 공부가 많이 돼가지고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나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